문제 너무 쉽죠? 정답은 다 아시죠? 몰라요? 먼저 불러드릴까요? 1번은 4번, 2번은 4번, 3번은 5번, 4번은 2번, 5번은 3번. 6번은 2번, 7번은 3번, 8번은 2번, 9번은 1번, 10번은 5번입니다. 10번은 5번이야. 9번은 1번입니다.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4, 예. 13번에 4번, 14번에 4번, 15번에 5번, 16번에 5번, 17번에 4번, 18번에 1번, 19번에 5번, 20번에 2번, 21번에 3번, 22번에 1번, 23번에 1번, 24번에 5번, 25번에 4번, 26번에 1번, 27번에 4번, 28번에 4번, 29번에 3번, 30번에 2번. 이렇게 4번이 이렇게 많죠? 31번에 4번, 32번에 3번, 33번에 1번, 34번에 4번, 35번에 2번, 36번에 2번, 37번에 1번, 38번에 5번, 39번에 1번, 40번에 5번입니다. 잘 보셨죠? 원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 보시면, 지명 채권의 양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예요? 채권 양도죠. 요 앞에 요 지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채권자가 적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채권, 이게 지명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뭐 무기명 채권, 그러면 채권자 이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건 사족이에요, 사족. 사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예요? 채권의 양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뭐죠? 준물권행위죠. 왜냐하면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하니까요. 1번.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무권대리행의 추인 단독행위죠. 왜요? 추인할 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리을번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인데, 이거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에. 왜냐하면,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뭐냐면 원시취득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시취득이면 보전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불편해서. 불편해. 다시 말하면 실무적으로 등기부를 폐쇄하고 다시 보전등기하는 것이 뭐예요? 번거로우니까 요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긴 하지만 보전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전등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입니다. 이런 건 직권으로 판단해요.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X죠. 이거 아마 중개사법 시절에 다 많이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초과된 범위 내에서 무효죠. 3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계약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3번도 뭐죠? X죠. 4번,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려고 대가를 받기로 했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더 이상 읽어 필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X. 그죠? 공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왜 어렵게 되는지 이유는 묻지 않죠.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의사표시에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 이거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므로 1번은 X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3번, 통정 허위 표시 기하여 채권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X. 선의로 추정되고요. 실제로 모든 제3자 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부동산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받은 자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가등기했습니까? 가장 양수, 통정 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제3자가 돼요.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거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갚기 싫어서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고, 또 등기도 뭐죠? 무효죠. 그래서 요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갑의 행위는 뭐로 봅니까?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인 사회행위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행위란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K의 입장에서는 둘이 통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사회행위란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사회행위란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지만 둘이 통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럼 5번 보시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이, 그죠? 다시 말하면, 다시 한 번요. K는 사회행위란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둘이 통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5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인데,
자, 우리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대리인만은. 그죠? 따라서 이번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에 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한다. X.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망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기를 이유로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차고의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나요? 자, 우리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영리 재단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했어요. 1억을. 근데 1억을 출연했더니 그 사람들이 제 돈 가지고 뭐죠? 그 재단 건물을 구입했어요. 기본 재산을 구입한 거죠. 이거랑 제가 출연한 이 1억을 가지고 이 인간들이 뭘 했냐면은 빗자루를 샀어요. 이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출연한 돈으로 그 사람들이 기본 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든 기본 재산이 아닌 뭐 난로를 구입하고 쓰레받기를 구입하든 저거는 뭐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저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차고에 의한 출연행위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4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했죠.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을 한 놈,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불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로에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나와있죠. 1번 을의 무권 대리를 병이 안 경우죠. 자, 상대방이 악이면 철회는 할 수 없지만 체고는 할 수 있죠. 따라서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체고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을이 병이 알았다면 병원 갑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거죠.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X.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제3자는 선임은 뭐 받아요? 추정받는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도 일단은 선임으로 추정받는 것이니까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계약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병이 알지 못하였다면 갑에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아유, 한자도 보네요. 을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죠. 정확히 맞죠. 5번.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뭐죠? 상대방이잖아요. 자, 본인은 추인,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병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행위에도 할 수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병은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는데 요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죠.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본인 이미 추인했다면 병은 더 이상 뭐할수 없어야 돼요? 철회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주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뭐할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5번.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행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갑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 대하여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무권대리행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백사. 자, 표현대리는 뭐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니까 1번은 X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다른 뜻으로 말하면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 맞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시점이 나오면 항상 뭐죠? 법률행위 시예요. 그죠? 법률행위 시. 조심하시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3번도 참잘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한 거죠. 만약에 이미 그 법률행위가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이유도 없는 거고,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3번.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표현들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들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가 됩니다. 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개념이죠. 취소란 뭐냐?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다른 말로 하면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지 알면서 해야 되니까 2번.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것도 판례인데 강박을 당해 가지고요.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박이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취소를 한 후에 또다시 뭐 했냐면 추인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 문제인데.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면 요 증여 법률행위는 이미 뭐가 된 거죠? 무효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 거예요. 따라서 지문을 보시면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수 있다. X다.
먼저 무효는 법률행위의 추인인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미 취소가 됐다면 이러한 법률이 확정적으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의 추인이므로 이게 뭐죠? X고 이게 답인 거예요. 하나 추가로 기억한다면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특히 강박의 경우에는 강박 상태가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과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3번과 4번을 뭐하라고 비교하라고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뭐죠? 틀린 질문인 거죠. 5번 가분적 법률행위죠. 가분적이라는 말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취소도 일부 무효와 마찬가지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5번 가분적이고 또 취소된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인 거죠. 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이 해야 되죠. 그렇죠?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자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위증학유라는 계약 무효죠.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증학유라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행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불공정한 법률에 대하여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같은 것도 참 잘 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모든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못하는 의사 표시는 단 한 개도 없다. 그죠? 단 한 개도 없으겠죠. 단 1도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만약에 어떠어떠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는 무조건 다 뭐죠? X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또 다 또 나와있죠.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모든 책임 뭐라고요? 유효함을.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뭘 물을 수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서 가장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장매매가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고 을도 갑에게 대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이 약속한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책임은 뭘요? 유효함을. 따라서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고요. 헷갈린다면 이걸 떠오르셔라. 통정어의 표시로서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9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자, 정지조건은 뭔가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장조건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혹시라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뭐죠? 무등종 무효죠. 왜요? 지금은 무효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근히 거꾸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뭐죠? 잘 나옵니다. 따라서 1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겠죠?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같은 사람이죠.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의사 표시가 없는 거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 풍속에 반해요. 그러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효조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수 조건이면 불, 정, 무, 무효여야 하니까 조건 없는 범위 된다. X죠.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소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은요. 9문제 내지 10문제만 나와요. 근데요. 왜 쉬어서 말씀해. 민법 총칙만 열심히 하는 분이 많아. 그러니까 앞에는 막 열심히 하시고 뒤에는 뭐죠 대충 하시고 그죠? 근데 실제로 민법 총칙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과 비교한다면 셋 중에서 문제가 뭐죠 가장 적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도 은근히 많은 부분이니까요. 제발 앞에만 하지 마시고 뒤에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계약법 부분 뭐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물권법이죠. 10번 을은 2005년 1월 10일 갑소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이 마치지 않았다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런 문제 싫어해요. 일단은 왜 싫으냐면 갑을병 살해 문제 싫어. 근데 문제는 뭐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막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막 근데 날짜가 나온다는 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순서만 신경 쓰면 되지 뭐 날짜 굳이 뭐예요? 꼼꼼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옆에다가 이 정도는 어떻게 해요? 메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과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고 토지를 뭐 받았어요? 임도 받아서 을이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 뭐는 안 하고 있어요? 등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메모해 놓으면 아 이게 지금 뭘 물어본지 아시겠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주의를 물어보는 거죠. 무엇과 가져가세요? 중간 생략 등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2015년 12월 30일 X토실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2월 16일 현재까지 병 역시 미등기 상대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또 우리 병이 또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임도를 받아서 병이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을이 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5년이죠. 5년 며칠? 1월이고 그 다음에 현재
2019년 현재 병이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게임 끝이에요.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을에게 뭘 안 줬지? 등기를 안 해줬으니까. 근데 갑은 스스로 팔고 인도해 준 갑이 이제 와서 내가 소유자니까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건 반환의 원칙이죠. 왜요? 지가 실컷 팔고 임도해 줬으니까요.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두 가지죠. 일단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채권적 충유권이지만 소멸시효를 내지 않고요. 또 적극적 권리를 처분해서 임도해 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뭐지? 개시되지도 않는 거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병도 임도만 받았지 등기를 안 했으니까 물권이 없이 뭐만 있습니까? 채권만. 따라서 원칙적으로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4번. 갑은 병에 대해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것도 그냥 금반 원칙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과실수취권은 매매 계약 후 임도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임도 후에는 매수인이, 또 임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그러면 을 매수인은 임도도 받았고 대금 지급도 뭐 했어요? 완납했으니까 이미 과실 수취권이 누구한테요? 을에게 넘어온 거죠. 또 을도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임도를 해줬으니까 과실 수취권이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병에게 넘어온 거죠. 따라서 병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부당 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5번. X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따라서 병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X다. 자, 물권도 충권에 취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여야 한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소유권자고 갑이 물권자라면 제3자에 대한 물권 소유권은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는 거죠. 안 한다면 병이 대위에서 행사할 수는, 직접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5번이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소유권 이해 권리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죠.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충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자, 이런 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물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할 때 이 청구권은 항상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보존이 되는 권리는 본등기가 가능하기만 하면 돼. 뭐가 가능하다면? 본등기가. 다시 말하면 본등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권리도 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당권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도 할 수 있겠죠. 지상권 뭐 할 수 있습니까? 본등기 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묘기지권은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왜요? 분묘기지권은 본등기 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
유치권 유치권에 대한 충부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든 게 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유치권은 뭐 할 수 없어요? 본 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본 등기할 수 있다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등기 시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4번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면 이 사람의 권리는 뭐 되지 않은 거죠? 소멸되지 않은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보호될까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거죠. 자, 왜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고 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믿은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불법으로 말소가 돼서 갑에게 등기 명의가 회복이 됐어요. 요 상태에서 갑이 또다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 보호되나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서 갑의 등기가 뭐라 하더라도요? 뭐라 하더라도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사이에 뭐가요? 가등기가 꼈더라도 가등기라 하더라도 병은 보호받지 못하니까 병은 뭐죠?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 바라고 아무튼 우리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같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12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 시위에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2번 소유권은 소멸 시위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이 시효 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는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누가 취득시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거죠. 3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혼동에 관한 문제죠. 이런 얘기겠죠.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외는 뭐가 있나요? 후순위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있고 요 저당권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요 저당권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만약에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건 두 가지인 거죠.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돈은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거죠?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하면 안 되니까. 혼동에 의해 저당권은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고요.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폭이죠.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공유 지분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따라서 공유 지분의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 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기속될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죠? 이전 등기를 받아야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고 5번도 중요한 거죠. 1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입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고요. 항상 1번 같은 질문이 나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무과실이 있으면 X죠. 2번. 승계취득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하자도 승계하고요. 3번.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다. 임치가 뭐죠? 물건을 보관 계약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간접 점유자겠죠. 따라서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참 많이 나오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 폐소한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 소재기시죠. 소재기시.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죠? 소재기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죠. 5번. 선의 점유자입니다.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여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해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면 이득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떠오른다고요. 자,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유치권이다,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뭔가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다가 돌려주는 사람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규제 적용되지는 않는다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그러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 거구나.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1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통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죠. 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며칠을 냈어요. 자, 조심할 것은 만약에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어요.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지느냐. 선의이고 앤드 자주 점유라면 현존예익범위.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전부점.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네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말은 뭐죠? 타주. 타주는 뭐죠? 전부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오. 맞는 점이죠. 3번.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 유익비가 그런 거죠. 그죠? 이 최근에 또 출제 경향이에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잘 틀리셨는데. 자, 법원이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만요? 유익비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죠? 과실이 있어야지만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여기까지 하고 15분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